어떤 학생이 옆으로 지나가는데 훅 따라가더니 그 학생을 이렇게 거의 멱살잡이 하듯이 양쪽에 팔을 이렇게 턱 잡는 거예요. 너 이거 어디서 샀어?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당황스러웠고. 우표들 중에는 시리즈로 나오는 우표가 있어요. 그거 다 모아야 되거든. 책으로 한 7, 8권 될 정도로 많이 모았는데 그걸 어느 정도 모으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무슨 짓을 하냐 하면 대청마루에 이렇게 다 펼쳐놓고 분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. 제일 쉬운 건 나라별로 분류하는 거고요. 꽃 우표끼리, 또 동물 우표끼리, 뭐 기념일 우표끼리 계속 새로운 분류 체계를 만들어서 그거에 맞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몇 달에 한 번씩은 또 다 바꿔서 새로 분류하는 거죠. 그건 뭐 한 며칠을 해요. 그걸 앉아가지고. 생태학을 제대로 하려면 분류학도 해야 돼요. 제가 곤충 분류학자이기도 하거든요. 나중에 제가 생물학자가 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짓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, 이게. 제가 좀 재밌는 몇 사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. 울승 교수님의 제자 중에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댄 심벌로프라는 분이 있는데요. 월슨 교수님이 섬 생물 지리학이라는 이론을 내고 섬이 육지에서부터 가까울수록 육지에서 많은 종들이 건너갈 수 있으니까 종 풍부도가 높을 것이다. 섬의 크기에 따라서 또 종 다양성이 달라진다.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론으로 책을 냈어요. 근데 그거를 실험해 보고 싶으셔가지고 요즘 같으면 절대로 못할 실험을 플로리다 주에서 허락을 겨우 받아내가지고 이제 플로리다 제일 남단에 가면 플로리다 키즈라는 곳이 있어요. 그 플로리다 키즈에서 작은 섬들이 무인도들이죠. 조그만 섬들이 군데군데 있단 말이에요. 그 섬들을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 섬들에 사는 모든 생명을 뭘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, 살충제를 뿌려서 깡그리 죽이고 열어주고 관찰하면서 누가 들어오나 하는 거를 본 거예요. 그래서 당신의 이론을 실험한 거죠. 근데 그 실험을 이제 실제로 한 대학원생이 댄 심벌로프라는 학생이었는데 훗날 생태학계에서 뭐 거의 손꼽는 아주 대가가 되신 분인데 제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유학하던 시절에 그 유명한 댄 심벌로프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러 오신 거예요.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분이니까 와 심벌로프다.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점심을 이제 하러 타운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야 그 유명한 분 저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하니까 교수님들이 갈래? 그래서 아 네. 그리고 이제 뒤에 막 따라가는데 앞에 이제 어느 교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걸어가고 저희들은 뒤에 이렇게 몇 사람 따라가고 그러는데 한참 가다가 갑자기 이 양반이 어떤 학생이 옆으로 지나가는데 훅 따라가더니 그 학생을 이렇게 거의 멱살잡이 하듯이 양쪽에 팔을 이렇게 턱 잡는 거예요. 그러더니 가슴팍을 이렇게 보면서 너 이거 어디서 샀어? 이거 묻는 거예요. 티셔츠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Shit on Pitt이라고 적혀있어요. Pitt은 피츠버그를 얘기하거든요. 펜실베니아 주립대학하고 피츠버그 대학하고가 앙숙이에요. 미식축구 경기를 하면 둘이 막 붙어가지고 뭐 이기냐 지냐 막.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연고전 같은 고연전 같은 이런 건데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 조금 세긴 한데 shit on Pitt이면 피츠버그는 엉터리다 뭐 이런 뜻을 한 건데 이거 어디서 샀냐고.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당황스러웠고 어떤 저 중년 남자가 갑자기 붙들고 이거 어디서 샀냐 이러니까 어 잘 모르겠는데 피츠버그에서 샀나 뭐 어쩌나 근데 이 동네는 파는 데 없냐 뭐 막 다그치니까 누구세요?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러다가 그 내가 꼭 이게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누구라고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그 친구가 벗어줬어요. 왜 그랬냐? 댄 심벌로프 교수가 재밌는 티셔츠를 수집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집에 가면 무지막지하게 많대요. 수십만 장이라는 거예요. 그거를 모은다는 거예요. 그래갖고 이제 뭐 어떻게 그 학생을 하나 우통을 벌거벗기고 그래갖고 우린 옆에서 누군가가 저 위에 걸쳤던 옷을 그 친구를 걸쳐주고 이제 뭐 이러고 식당에 간 거예요. 식당에 가니까 이제 대화가 그거지. 더 놀라운 걸 심벌로프 교수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기가 또 다른 거 수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뭘 수집하냐 그랬더니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에서 밥을 주잖아요. 그때 나오는 포크, 나이프, 젓가락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걸 또 다 수집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항공사마다 세트로 다 있대 집에. 아 참 도대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. 제가 잘 아는 일본의 고등과학원 원장을 하는 여성과학자가 있습니다. 마리코 하세가와라는 학자인데
저는 또 그것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는데 와인 레이블을 모아요. 그러니까 와인 한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와인 병을 목욕탕에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 집어넣어 놔요. 그러면 이제 상표가 떨어지는 거죠. 저절로. 그걸 다 모은 거예요. 일본을 거의 대표하는 진화생물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세계 많은 곳을 다녔죠. 그러다 보니까 와인을 마실 기회가 많았는데 어디에 초대받아서 마실 때도 계속해서 와인 마시면서 계속 병을 쳐다보는 거예요. 하도 사람들이 그 여자가 그걸 모은다는 걸 아니까 와인 파티만 하면 빨리빨리 비워! 비워가지 이건 또 가서 물에다가 담궈놔야 된다고 저 마리코 가기 전에 이거 떼가지고 줘야 되니까 한 번에 자기 그 수집한 거를 보여주더라고요. 보통 왜 우리가 옛날에 앨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 몇 장 집어넣고 이렇게 붙이는 앨범 있잖아요. 그런 앨범에 한 장에 기껏해야 네 개 정도밖에 못 들어가죠. 몇십 권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것도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. 심지어는 다윈이라는 와인도 있어서 우리는 다 다윈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제일 첫 페이지 탁 열자마자 거기는 하나만 딱 넣어놓은 거예요. 세상 사람 참 모으는 거 정말 다양해요. 뭘 해도 우리 인간은 다양한 종류를 모으기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은 거를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분류하고 정리하는 제가 보기엔 이거는 거의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요.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 환경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고 그걸 제대로 잘 해놓으면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관계에서 우월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.